안녕하세요. 가와사키 손영입니다. 녹색 바이크 가와사키 좋은 매물이 한 대 나와 있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는데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바이크가 2020년 가와사키 닌자 650. 신차는 아니고 중고 매물입니다. 주행거리는 4000km 정도 탔으며 옵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가방도 달려있고 파츠류, 슬라이더류도 달려있고 닌자 650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세대로 바뀌었고 17년도 1세대 처음 들어와서 18년, 19년 3년 동안 1세대 판매 그리고 2020년부터 2세대로 진화를 해서 21년도 같은 스펙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종 소형 면을 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쿼터급을 살 거냐 미들로 갈 거냐. 쿼터급에서는 300, 400cc 바이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이 Y42 R3와 K42 닌자 400이겠죠. 그리고 닌자 650 같은 경우도 체급 차이는 그렇게 나진 않지만 마력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지금 모델이 2020년 모델이며 주행거리는 4000km대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신차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1150만원이죠. 1150만원의 값어치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1150만원의 값어치는 있다고 봅니다.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후방에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그 후방 카메라죠. 블랙박스 저만의 2채널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순정 휀다는 지금 탈거해서 휀다 리스킷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보이시는 사이드 가방인데요. 이 사이드 가방이 순정으로 나오는 가와사키 정품 패니어죠. 한 60만원 정도 해요. 가격은 60만원 정도 하고 밑으로 가보시면은 스윙암 쪽에 보시면 스윙암 슬라이더는 지금 빠져있네요. 그리고 후크볼트 되어있고요. 머플러는 아크라포빅 머플러 풀백이 구조 변경까지 완료되어있는 머플러 아크라포빅 머플러 풀백입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캡 프레임 슬라이더 XRT 달려있고요. 니그리패드 테크스펙 정품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핸들 그립은 도미노 그립,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도미노 그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밸런스는 XRT 정품, 레버도 XRT 조절식 레버. 포크 슬라이더도 XRT로 되어 있으며 전방에 보시면 카메라, 2채널 블랙박스 저머나이 2 카메라입니다.